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차트 읽어주는 남자 차익남이 되어버린 통PD입니다. 요 며칠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핫해요. 오늘 영상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따봉 버튼 꼭 눌러주시면 또 힘내서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비트 어플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약간 업비트의 꼼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핸드폰으로 매매를 하고 있을 텐데요. 컴퓨터랑 핸드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업비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건데, 저는 치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컴퓨터로 보면은 이 화면을 보시듯이 이 호가창에 한 호가에다 갖다 대면 왼쪽에 뭐라고 나오죠? 누적액 이렇게 나오죠. 누적액으로 뭐 18만원, 600만원, 7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누적액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호가당 걸려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핸드폰 어플에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죠.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수 잔량에 금액이 얼마나 걸려있는지 그냥 개수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이거를 왜 업비트에서 몇년 동안 그냥 이렇게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편의성이 전혀 없다. 고객들의 수수료만 따먹게 하고 있고, 고객들의 편의를 봐줄 생각은 없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을이니까, 뭐 업비트한테 끌려가야죠. 자, 두 번째 업비트 꼼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뭐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코스모스라는 코인이에요. 코스모스. 자, 호가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스 코인이에요. 지금 15,430원에 있는데, 자,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수 잔량이잖아요. 한 틱당 걸려있는 매수 잔량. 이 매수 잔량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매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죠? 자, 여기도 그렇고, 없어졌다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코스모스 코인의 호가창을 한 이틀 동안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결론이. 이거는 뭐제 뇌피셜이지만 이 코인은 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 자동 매매 봇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거래소는 목적이 뭐죠? 우리들의 수수료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수수료가 많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래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래를 할때 수수료가 발생이 될까요? 전혀 발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틱띠기를 하더라도 0.05%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0.1%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이익 실현을 할수 있는데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0원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제 생각이지만 코스모스 같은 코인은 그냥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코인이 아닌가? 이런 또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코인의 대장인 비트코인에 맞춰서 ETF처럼 그냥 비트코인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올라가면 같이 움직이고, 그냥 자동으로 로봇가 움직이고 매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가창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코스모스만 가지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지만,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115개 코인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새벽 3시, 새벽 4시에 자고 있는데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트레이딩하고 있다.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에이브, 코스모스, 폴카다, 체인링크 이런 코인들은 보통 다그 자동 프로그램을 돌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죠. 결론은 업비트의 꼼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매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 거래와 핸드폰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짤막하게 차이점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업비트 핸드폰 어플에는 호가창 오른쪽 두 번째 시세라는 버튼이 있어요. 시세. 시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체결 가격과 체결 양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는 체결 양과 체결 금액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체결 양만 따지고 보면은
체결 가격 곱하기 체결 양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요.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왔는지, 얼마만큼 빠져나갔는지, 매수 매도의 크기를 판가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세 버튼에서 체결 양을 한번 클릭하신다면은 체결액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핸드폰에서요. 체결액으로 놓고 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몇 개 거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금액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나갔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매수가 1억이 들어왔는데 개수로 몇 개가 들어왔다.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결론은 이것도 하나의 꼼수다. 업비트에 대해서 이제 그만 좀 뭐라 하고 이제는 실시간으로 거래 대금 상위의 코인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일봉상 5일 이동평균선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홀딩하자. 자, 오늘도 어떻게 됐어요? 저점이 2.13% 하락을 했어요. 저점이 어디서 나왔죠? 5일선 부근에서 나왔죠. 2% 하락했지만 이내 또 5일선 터치하고 다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자, 마이너스 2%일 때 5일선이 간당간당하다 혹은 터치했어, 한두 틱 떨어졌어, 쫄지 마세요. 적어도 5일선을 깨트리면서 3,600만원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3,600만원 언더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시장은 죽지 않은 겁니다. 자, 스택스코인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과 스택스코인이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코인이다. 5일선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택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알트코인들이 급락을 하고 있어도 스택스는 저점 찍고 바로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비트코인 스택스가 이끌어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스크 네트워크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을 강력하게 깨트리고 떨어졌어요. 물론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가 되겠죠. 내일 아침 9시 기준으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런 코인은 잠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냐면 다시 여기까지 갈 거예요. 11선까지. 아무래도 음봉이 하나 더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인 매매를 할 때는 이득 보기 편할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투덤은 교육 오신 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떤 사람과 길거리에서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등치가 커. 이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면 매매를 안 하는 거죠. 이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80% 이상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러면 덤벼보는 겁니다. 80%니까.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는 어떤 상황이에요? 질 수 있는 확률이 90%다. 그렇기 때문에 덤비면은 내가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좀 비유가 적절했나 모르겠지만. 자, 폭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 폭력은 안 됩니다. 학폭 요즘에 위험하죠. 안 됩니다. 자, 누사이퍼 보겠습니다. 누사이퍼가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유희 종목이 빵 한번 띄워줬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그냥 세력이 기다린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은 걸 기다린 거.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세력들이 요 상폐 공지가 나오고 나서 4월 2일 날 거래 지원 종료되니까 상폐 공지가 나오고 나서 눈치를 계속 본 거예요. 와, 언제 띄우지? 언제 띄우지? 언제 띄우지? 하다가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이야! 이러고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한 거고, 이에 맞춰서 개미들이 또 달려들은 거죠. 불나방들이. 불나방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달려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했지만,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젠 다 아시죠? 자, 전고점이 만들어진 부근까지만 상승해주고 다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전고점을 뚫고 가면 어떻게 되죠? 빵빵빵빵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못 뚫었기 때문에 다시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저항 부근, 자, 전고점 부근에서 신규 진입을 했다. 그러면 손높이 들고 머리를 빵 때리시면 됩니다. 불나방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거래하시면은 언젠가 자기 자산이 영원에 수렴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언젠가는. 절대로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저께 오미세고가 60%가 올랐는데 동PD님 17% 20%에서 진입하지 말라면서요. 왜 60% 갈 수 있었는데 못 먹었어요? 틀렸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무조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락할 수 있는 확률과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을 비교했을 때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야지. 이미 20% 30% 올라가 있을 때 60% 갈까야 이러고선 들어가는 거는 올바른 매매가 아닙니다. 단기 매매로 그냥 총 시드의 10% 정도는 그냥 뭐 재미삼아 뭐 복권 튀기듯이 도박하듯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올인해가지고 들어갈 만한 타점은 아니었죠. 그걸 이해하고 매매를 하셔야지. 왜 60% 올리는 코인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오미세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음봉과 음봉이 나왔지만 지금 5일선에 딱 걸려 있죠? 5일선에 걸려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한번더 음봉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자, 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오전 9시 종가상으로 밑꼬리를 달고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가격이 얼마냐면요. 이 양봉의 절반 가격, 허리 가격인 2600원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죠. 도지 캔들이 나와야 돼요. 십자가 캔들이. 근데 제가 세력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만듭니다. 11선 근처까지 흐르게 만들고, 만약에 다시 상승을 시킬 거라면, 요 구간 2300원이나 뭐 2200원,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발사하겠죠. 제가 세력이라면 지금 굳이 띄울 이유가 없다. 자, 여러분, 세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세력이 왜이 코인을 띄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매매는. 자, 리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시장이 안 좋거나 하방의 힘이 세다 싶을 때는 리플과 도지코인이 하방 경직이 너무나 훌륭하다. 하방 경직이 뭐죠? 떨어지려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박스권에 걸쳐 있잖아요. 반대로 시장이 상승할 때 상승하려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도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리플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얘기한 게 530원 이상 가지 않는 이상은 관심 밖으로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530원 외우세요. 도지코인도 106원 외우시면 됩니다. 자, 솔라나 코인 볼게요. 자, 솔라나가 조금 아쉬워요. 어제 그나마 제일 좀 상승하기 좋은 구간에 있는 코인이 솔라나와 플레이 대비였는데, 솔라나 코인이 윗꼬리를 달면서 떨어졌어요. 솔라나가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아직 솔라나와 다른 코인들이 달려갈 분위기가 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에너지를 더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오늘도 알트코인 뭐 대장이었던 마스크, 오미세고 뭐 이런 코인들이 8% 9% 떨어지고, 보통 대다수의 코인이 3% 5% 떨어질 때 솔라나가 몇 프로 떨어지죠? 1%도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컨트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거래량이 실린다고 한다면 솔라나도 한번 태워보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플로우 코인이 오늘 좀 많이 아쉽네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터져주나 했는데 9% 올라가고 눌림을 받았어요. 오늘 지상코표 오전 8시에 또 고객님 올려주셨는데, 오전 4시에 움직임이 좋았던 코인이 플로우 코인이었어요. 그때 9% 올랐으니까 뭐 수익 내신 분이 또 있으실 건데, 좀 아쉽네요.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가격이 형성되면서 상승을 해줬다면 거래량도 터졌겠다.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었지만 아쉬운 그림으로 윗꼬리를 달고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플로우를 사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시는 건 아닙니다. 다시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가격이 형성되면 그때 관심 갖는 겁니다. 이미 6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고 윗꼬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내려왔다. 이런 코인은 건들지 마세요. 들어가면 또 비자발적 가치 투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 또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가격에서 한발 늦어도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스레스홀드 좋습니다. 지금 볼게요. 스레스홀드 코인은 이제 차트를 좀 줄여놓고 보면은 2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가격이 계속 박스가 쳐져 있지만 지금 현재 12% 상승하면서 전고점 상단에 가까워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스탠바이.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들어가서 12% 올랐으니까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전고점을 뚫고 65원, 64원 가까이 상승해 줄때 살짝 진입해서 윗구간 먹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거래량도 죽다가 다시 한번 오늘 실리고 있고 매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15%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스레스홀드 코인은 저는 지금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60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뚫어줄 때 관심을 갖자. 그리고 전고점을 뚫어줄 때 올라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고점 맞고 떨어질 때 올라타는 거 아니에요. 전고점 뚫고 올라갈 때 올라타는 겁니다. 거래량 체크하시고. 스레스홀드가 5장 아주 좋습니다. 가스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9% 상승을 해줬지만 지금 현재 마이너스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요. 좀 아쉽죠. 이런 코인도 다시 한번 반등해줘가지고 오늘 종가가 5,150원 이상 끝났다고 치면 내일도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텐데, 60일 이평선 맞고 떨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또 판단하셔야 됩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또 살짝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샌드박스 보겠습니다. 샌드박스도 마찬가지로 60일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있고 거래량도 별로 안 나왔다. 그냥 아직은 쳐다만 보자. 진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괜히 들어가면 또 언제까지 횡보할지 몰라요. 자, 하이브코인 볼게요. 하이브코인은 어제 말씀드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먹튀 횡보 혹은 하락. 자, 정확하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복사한 것 같잖아요. 양봉 한번 나오고 윗꼬리 달고 여기 보시면 음봉 나오면서 크게 장대 음봉. 자, 여기도 양봉 윗꼬리, 자, 음봉 장대 음봉. 여기도 양봉 윗꼬리 장대 음봉. 이게 뭡니까?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요. 그래서 차트는 과거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되게 희한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똑같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다른 투자자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이거를 분석하면 여러분의 매매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자, 하이브는 당분간 또 잊어야 됩니다. 잘가 하이브. 자, 앱토스. 앱토스도 마찬가지죠. 뒤로 꺾였네요. 샌드박스랑 마찬가지인 코인이에요. 이평선이 우하향하면서 우상향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우하향은 떨어지는 거죠. 역별 차트가 만들어지기 직전이니까 관심 속에서 빠이빠이. 자,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판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비트보다 확실히 힘이 약한 거를 오늘 증명해주고 있네요. 자, 비트는 어떻게 됐죠? 5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면서 상승해주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5일 이동평균선을 깨뜨리고 있어요. 11선을 위협하고 있네요. 지금 11선이 228만원, 5일선은 얼마죠? 235만원. 종가당으로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서 마감이 돼야 상승 기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11선 터치한다면 다시 한번 20일까지 밀려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더리움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장기 홀더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단기 매매하는 자리는 아니다. 왜냐면 11선이 아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나러 갈 거예요, 여러분.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자, 죄송합니다. 아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네오. 네오코인도 마찬가지죠. 자, 어떻게 됐어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오늘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에서 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11선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오도 살짝 좀 아쉬운 그림이 연출되고 있고 진입하기에는 안 좋은 자리에 있다.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비트코인이 여기 보시면은 3,700만원 후반대로 가지 않는 이상 오늘 장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서로 눈치게임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관망하시면 돼요. 기회를 기다리세요. 내일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그때 관심 가져주면 됩니다. 자, 열심히 달렸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쉬어야죠. 음료수도 먹고 이제 뭐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 한 대 피시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계속 나는 달리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달려주지 않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만 달려야죠. 오늘은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외적인 경제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 캘린더. investing.com 들어오셔서 경제 캘린더 누르시면 되고요. 핸드폰은 제일 아래 일정 보기 누르시면 돼요. 자, 경제 캘린더 누르면 많은 외국의 나라들의 경제 일정이 나오는데 이거 언제 다 봅니까? 필터를 누르시고 우리가 주로 보는 미국만 클릭하세요. 미국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별표 2개짜리와 별표 3개를 클릭하고 적용하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미국의 경제 이슈가 나오는 거죠. 자, 11시에 주택 판매에 관련된 지표가 나온다. 솔직히 기존 주택 판매 지수는 크게 볼 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내일 거. 내일도 원유 재고. 뭐 옛날에는 원유 재고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닥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죠, 여러분? 따단 딴 따단. 23년 3월 23일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의 예측지는 0.25% 상승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5.25%, 0.5% 빅스텝으로 결정이 된다면 시장은 아비규환에 빠지면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죠. 호재로 금리 동결. 자, 금리 안 올려. 뭐 지금 은행도 위태위태하고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금리 인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금리를 한 번 정도 쉬었다 가자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어요. 이런 확률은 뭐 10%도 안 되겠지만 혹시 모를 기대감에 또 사람들이 베팅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다 시장은 급등할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 일정은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은 수익 내기 너무 좋아요.
미국의 굵직굵직한 경제 일정은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US 테크 100 현재 나스닥 지수 선물은 양호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비트코인도 뭐 나홀로 하락 외쳤지만 그래도 시장이 뭐 그렇게 큰 악재 이슈가 없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나오는 23일 새벽 3시까지는 그냥 시장은 위아래 진폭이 있긴 하겠지만 크게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솔직히 금리 결정될 때까지는 좀 쉽시다 여러분. 쉬다가 뭐 적적으로 비트가 한번 슝 하고 롱으로 나와줄 때 그때 알트 잠깐 들어가서 3% 떼기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뭐 코인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미세고, 톤, 하이브 이런 코인들 주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줍지 마세요. 더 바닥으로 갈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지금은 절반이니까 절대 적극적인 매매는 금지.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5일선만 잘 지켜준다면 큰 폭의 떡락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5일선 가격 잘 체크하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편안한 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한다고 뭐 새우잠 자고 계속 일어나가지고 코인 보고 어플 보고 거래도 안 할 거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피곤해서 빨리 죽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죠, 돈 벌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피디였습니다. 빠잉.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동그라미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은 기본. 혼자서 코인 투자하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코인 공부 패밀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을 눌러 소개 영상을 보시면 좋겠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코린이 탈출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